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 TV의 은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할 주제는요, 우한폐렴도 막지 못하는 북한의 국경 일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대적인 밀수라는 주제입니다. 북한 당국은 과연 이 우한 폐렴의 그 전염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네, 먼저 어제 1월 30일자 뉴스로 연합뉴스에서 내놓은 기사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지린성, 지린은 길림을 얘기하거든요. 옌벤 조선족 자치주에서 처음, 옌벤은 연변을 얘기합니다.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중인 우한 폐렴 확진자가 나왔다. 30일 지린성 위생건강위원회와 옌벤일보에 따르면 전날 옌벤 조선족 자치주 내 투먼과 허릉에서 각각 한 명의 확진자가 보고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 기사에 나온 지역들은 북한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국경 일대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우한 폐렴도 막을 수 없는 북한의 국경 일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밀수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 기사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북한도 지금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합법적인 그 중국과 거래하는 세관이나 이런 것들을 통제를 철저하게 하면서 우한 폐렴, 이 전염병이 북한 당국으로 퍼지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도 전 세계적으로 사스라는 이 전염병이 돌면서 북한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때 김치를 많이 먹으면 사스에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김치를 이미 우리는 많이 먹었기 때문에 사스 전염병이 퍼지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았다. 이런 소문이 그때 돌았었는데요. 그것은 김치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북한은 다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폐쇄된 나라고요. 북한이란 나라를 외국인들이 뭐 함부로 다른 나라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여행 가듯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북한이 조금 폐쇄된 국가다 보니까 조금은 이롭죠. 이롭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북한에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돌 때는 어떤 예방 대책들을 내놓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에는요, 백신이라든가 약이라든가 이런 걸 처방하는 것을 제가 있을 때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민간요법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치를 많이 먹으면 사스에 안 걸린다, 이런 증명되지 않은 소문들만 일비재하게 퍼져 나갔을 뿐 당국에서 내놓는 정확한 예방 법칙은 없었습니다. 가장 유력하게 예방 법칙을 내놨다면요, 다른 지역과 다른 지역을 오고 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더 봉쇄하고 차단하고 관리를 합니다. 옮겨가지 못하도록요. 전염병이 이렇게 돌게 되면요, 북한의 시장이 흔들립니다. 물론 북한의 뭐 경제가 막 발전해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나마 지하 자원은 중국에서 들어와가지고 헐값으로 자기네 원하는 가격에 막 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염병이 돌 때 가장 누가 타격을 보느냐? 하루 세끼 벌어먹기 힘들어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타격을 본다는 거예요. 북한도 여러분, 말은 공산주의고요. 장사를 다 통제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얼마를 벌어서 직장에다 돈을 들여놓게 되면은 출근 한 걸로 해주기 때문에 무직이다 뭐 이래갖고 감옥에 보내는 확률이 적어진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장사를 해서 생계를 유지를 하는데요. 이렇게 전염병이 돌 때는 시장 유통이 막힌다는 게 가장 북한 주민들에게는 타격이 되는 거죠. 이때 또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한 폐렴도 막지 못하는 북한의 뇌물. 근데 말씀을 드렸잖아요. 북한 당국이 절대 다니지 못하도록 유동 경로를 더욱더 이렇게 철저하게 봉쇄하는 것이 북한에서 하는 가장 첫 번째 예방이죠.
돈 안 드리고 하는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해야 되겠는데 통행증이 없고 철저하게 이렇게 봉쇄를 하니 갈 수가 없어요. 북한은 인민위원회 그 이북과라는 곳이 있는데 인민위원회 안에 이북과에 가면은 이북과 지도원이라는 사람이 통행증을 발급을 해줘요. 이 사람은 가도 된다, 안 가도 된다. 이 통행증이 없으면 북한 전 지역을 다니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때 이 이북과 이 사람은 뇌물을 받아먹고 통행증을 띄워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위생방역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전염병이 이제 확산이 되면은 그거를 뭐 진단도 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존재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이 위생방역소 사람들도 이렇게 검문 시간이 되게 되면은 그 검문 처소에 나가가지고 보이지도원, 군, 위생방역소 지도원 이렇게 해서 세 명에서 같이 그 처소에 검열을 서요. 그래서 통행증이 없는 사람은 보내지도 않고 통행증이 원래 그 발급 자체도 되지도 않는데 자기들끼리 다 눈을 감아주고 그냥 뇌물 받았으니까 나눠먹고 보내주고 하는 거거든요. 참 뛰는 놈에 나는 놈 있다고 전염병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북한의 간부들. 예, 이런 뇌물을 줘서라도 북한 사람들은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생에 대한 애착이 없는 걸까요? 예, 없어요. 북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나 하루 세끼 벌어먹고 사는 게 문제이고 어떻게 하나 돈을 잘 버는 게 그들에겐 가장 중요한 관건이지 전염병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뭐 봤어야 인지를 하죠. 뭐 들었어야 인지를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침에 뉴스 아침에 TV를 탁 틀면은 전 세계적인 뉴스를 다 보여주고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과 영상들을 다 보여주잖아요. 근데 북한 당국은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라고 했기 때문에 뉴스나 이런 외부의 매체들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 것 또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북한 주민들이 뭘 들어야, 뭘 인지를 해야 그 심각성을 알 텐데 이런 전염병과 생에 대한 그 관계에서 굉장히 무지하다고 보면 되겠죠. 어찌 보면 참 슬픈 일입니다. 지금 뭐 세관을 통해서 북한과 그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차단하고 관리에 철저하게 들어갔지만요. 북한 당국이 절대로 차단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중국과 북한이 얼굴을 맞대고 있는 국경지대 일대를 읽었는데요. 네, 중국 도문 앞에 있는 온성군의 남양주가 있고요. 북한에서는 굉장히 크죠. 그 무산광산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인구도 굉장히 많아요. 이 무산을 마주하고 있는 화룡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해산에 압록강을 마주하고 있는 장백현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일대들에서는요 밀수가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이 밀수를 통해서 경제가 북한의 지하경제가 돌아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밀수를 통해서 북한의 경제가 움직여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밀수가 아주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두만강, 압록강 이런 강들이 지금 다 철저하게 얼어있기 때문에요. 북한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날씨가 그렇게 따뜻하지도 않아요. 제 방송에서 저희 어머니랑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겨울에 목수건을 이렇게 두르고 나가면요 여기 고드름이 질 정도로 추워요. 그리고 그 압록강이나 제가 살던 그 대홍단 지역은 백두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지대가 굉장히 높아서 엄청 춥거든요. 제가 탈북한 날짜가 1월 25일입니다. 그때 강이 꽁꽁 얼어서 막 미끄럼틀을 타고 넘어왔어요. 이때 강이 얼었기 때문에 그 강 위에서 밀수를 대대적으로 해요. 그런데 이 밀수를 통제하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국경을 지키고 있는 국경경비대 군인들인데요. 여기에 군인들이 밀수꾼 3인을 끼고 같이 밀수하는 거를 눈 감아주고 거기에 대가를 받는 거죠. 군인들 중에 군관, 우리나라 대한민국 말로는 장교죠. 이런 권위가 있는 사람, 중대장, 소대장, 뭐 사관장, 보이지돈 이런 사람들은요 밀수를 눈 감아주고 다 해요.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하나씩은 다 타고 다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무지한
생에 대한 애착이 무지하고 전염병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 심각성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오로지 돈만이 살 길이라는 건 북한 주민들도 이젠 알기 때문에 뭐 어떤 병이 오거나 말거나 그래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다 그 두만강 일대에서 밀수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기사에, 말씀드린 이 기사에 전날 옌벤 조선족 자치주 내 툼원과 허릉에서 각각 한 명의 확진자가 보고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두 사람인 거잖아요. 이거 100% 북한에 전염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은 제 견해로는요, 두 가지를 볼게요. 두 달 안에 이 우한 폐렴 환자가 북한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발생한다고 봅니다. 지금 중국도 어떠한 예방 대책을 완벽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너무 막 여기저기 퍼져 나가고 있고 보니까 감염 환자 수가 만 명에 달했고요. 사망자가 200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과 중국을 맞대고 있는 이 조선족 자치주, 옌벤이면 연변을 말하거든요. 여기 아주 가까워요. 여기서 거의 다, 여기 조선족들은 저 북한의 국경 일대를 통해서 거기서 밀수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탈북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서 강제 북송돼서 북한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쨌거나 저는 이 밀수를 통해서 북한에 이 우한 폐렴이 들어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죽는 사람도 아마 나올 거예요. 나오면 북한 당국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저의 이 운정위의 짧은 소견으로는요, 북한 당국은 절대로 이걸 보도에 내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체제 문제와 관련되고 북한 주민들이 불안을 일으키게 되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안 좋은 영향으로 북한 당국에 퍼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철저하게 막으려고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없는 외부와의 그 매체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알릴 가능성은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핵 문제 때문에 미국과 북한의 그 관계가 얼그러져 있고 굉장히 굳어있는 이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계속 압박해서 가겠다고 했고 지금 현실에 옮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국제사회의 동정을 불러일으키고 경제 봉쇄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제 소견으로는 이 이제 우한 폐렴 환자가 나오게 되면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숨기고 외부로는 도움을 요청해서 북한의 어떤 자기들만의 이익을 분명히 얻으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저의 은정위의 추측입니다. 예,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내놓는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도 뭉클하기도 했고요. 한쪽으로는 아프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마스크도 많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들을 정부에서 있는 대로 쏟아붓고 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 당국은 절대로 어떤 전염병이 와도 이런 대책을 내놓는 걸 못 봤습니다. 350만 명이 굶어서 못 먹어서 그 죽음의 행군, 고난의 행군 때 쓰러져 나가도 북한 당국은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을 했고요. 그게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를 경제 봉쇄하고 압박하는 저 미제 침략자들과 남조선 괴뢰도당의 탓이라고 내부의 잘못된 그 악의적인 관습을 외부로 퇴출시키는 선전선동을 해오는 악질적인 국가입니다. 여러분, 우한 폐렴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발 들어가지 않고 그들이 면역력도 약하고 마스크도 없고 의료체계도 정말 낙후한 저 사회에서 이 우한 폐렴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오늘 제가 이렇게 혼자 나와가지고요. 제가 느끼고 본 바로 북한 당국은 과연 우한 폐렴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문제로 인해서 땅땅 굳어 있는 경제 봉쇄를 완화해서 북한 당국이 자기들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 수단의 한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여러분, 1월 31일, 오늘이 마지막 날, 마지막 밤입니다. 아, 늦게 영상을 올렸는데요. 부족한 저의 소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예방법칙 잘 지키시고요. 아프지 마시고 꼭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